전시 축하드리고요. 여기 와봤더니 다른 전시에 좀 틀리게 그림이 빨간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어때 그런 거에 대해서 특이한 거 뭐 있어요? 나 상상으로 지어야 하거든요. 트럼프를 보시면 이제 마음대로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이 조금 어색한 시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미나의 책까지의 시점을 적용해서 보면 저는 어색하지 않고 옛날 전통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화의 기능이 지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이 너무 재밌고요. 더군다나 제가 여기 와서 반쯤 갔는 게 내가 아는 그 그림 홍반사 때 동락정 이렇게 그림을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그려낸 것이 정말 마음에 와 닿고 그냥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 편안하다. 네. 또 한글로 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니을 타면서 또 더 재밌던 거는 또 기역에 맞게끔 거기다 그 삼을 물건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어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휙 지나가기도 해요. 예. 그러한 그 발길들이 잡고 싶고 그분들이 저희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더라고요. 허리를 더 많은 분들에게 그림 감사의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미음자에 가서는 또 맥주, 또 비극자에 가서는 바나나. 그러니까 한옥이라 하면 많이 고전픽하고 옛날스럽지만 네. 또 이렇게 지금의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네. 제가 많은 이런 색감의 변화를 그런 사물에 요즘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해서 모든 세대가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어요.